자, 나돗잎 버돌소 구문이죠. 정리 먼저 하면, 나돗잎 A, 버, 올소 B. 자, 이거 뭘로 바꿔 쓸수 있어? B as well as A. A하고 B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As well as 바뀔 때는. 그리고 여기에서 올소는 생략이 가능한 거 알고 있죠? 나돗잎 A 법 B 이렇게 한 거죠. 해석은 어떻게 되지?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돼요. 결국 A하고 B 둘 다를 강조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유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게 문법이잖아. 문법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 A하고 B의 형태는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그래서 A하고 B의 다른 게 같은 게 아니고 형태가 같아야 돼. 즉, A가 명사면 B도 명사여야 돼. A가 형용사면 B도 형용사여야 되고, A가 부사면 B도 부사여야 돼. 오케이? A가 동사면 B도 동사여야 되는 거야. 단어일 때는 단어지만 품사까지 동사, 형용사, 명사, 부사, 이렇게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A가 투부정사면 B도 투부정사여야 돼. A가 동명사면 B도 동명사여야 돼. 오케이? A가 전치사 구이면 B도 전치사 구여야 돼. 오케이? 이게 가장 첫 번째 시험 거리고 문법이니까 문법적으로 물어봤을 때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 나돈지에서 내가 이때 낫을 대문자로 썼어, N을. 이거 지금 이게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는 A하고 B 둘중 하나만 주어야. 뭐만 주어일까? A가 주어일까? B가 주어일까? B가 주어야, B가 주어. 오케이? B가 주어. 이때도 마찬가지로 B가 주어. 즉, AB, not only A but also B 또는 B as well as A에서 둘중 하나만 주어가 되는데, not only A, but also B에서는 뒤에 게 주어야. B, as well as A에서는 앞에 게 주어야. 오케이? 그래서 이 B가 주어니까, 자, B가 단수이면 어떻게 되겠어? 단수동사가 나와줘야 되겠지? is나 I 같으면 am이나 비동사면 was, 그 다음에 일반 동사면 s나 es, have이면 has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b가 복수야. 얘가 주어니까 동사도 복수 동사 나와줘야 되지. 뭐 are나 비동사는 were나 동사는 s나 es가 없는 형태.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두 번째 문법 포인트야. 알았죠? 자, he is not only strong but also smart. 자, 그는 힘이 셀 뿐만 아니라 똑똑하다. 이렇게 됐죠? 자, 문법 포인트 봐봐. 형용사, 병렬 연결이죠? 오케이? 자, 그녀는 즐긴다. Not only reading books but also listening to music.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음악을 듣는 것도. 문법적으로 보면 A가 동명사니까 B도 동명사.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거를 as well as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He is 뭐부터? smart as well as strong. 이렇게 해줘야 되지. 요거는 she enjoys listening to music.
as well as reading books.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문법도 딱 떨어지지. enjoy는 뒤에 동명사 목적어 나와줘야 되잖아. 그죠? 나도 니 A,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순서를 바꾸면 B, as well as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She has not only a monkey, but also a pig. 그녀는 원숭이뿐만 아니라 돼지도 가지고 있다. 자, A, B의 형태 어때? 서로 똑같이. 명사, 명사. 자, pig가 앞으로 나오고 monkey가 뒤로 갔네. 그러면 as well as A로 바꿔 쓰자는 거죠. 자, 수의치는 바로 이거야. 자, not 대명사로 썼으니까 주어 자리에 들어간 거지. 그러면 A와 B 두개중 하나만 주어라고 했어. A가 주어라고 했어? B가 주어라고 했어? B. 이때는 뒤에 게 주어지? 그러면 I 틀렸다니까. 과거형이네. was가 되겠네. 아이씨, 현재형으로 했구나. I am이 되겠네. The teacher as well as 이거 as well as일 때는 앞에 게 주어라고 했지? 뒤에 게 주어. 복수가 아니고 단수가 주어네. 기뻤다니까. 과거형 뭐지? 자, 관계 부사. 자, 관계 부사는 좀 풀로 설명하는데 빨리 할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만 힘내서 들어. He knows the place each plant should go. The place. Do you know the reason? 아, 그냥 이걸로 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He returned to the town. He was born. 자, 볼게요. 관계 대명사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자, 공통 요소는 뭐야? The town이지. 선행사가 사물이야. 그 다음에 뒤에는 전치사 나왔으니까, 전치사 나오면 다 무조건 전치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이지. 선행사가 사물이고 목적격이면 관계 대명사 위치가 돼야 되죠? 위치 또는 대시 돼야 돼. 번거롭더라도 합칠게. He returned to the town. 다음에 he was born in 이렇게 됐어. 자,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지. 뭐 때문에? 전치사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불완전한 요소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고 했어? 전치사를 앞으로 뺄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근데 in, which는 돼도 in, that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은 안 돼. 다시 합치면 he returned to the town. 그다음에 he was bor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 했어? 관계부사가 된다고 했지. 그럼 이제 타운을 사물로 보는 게 아니고 장소로 보면 관계부사 뭐가 돼? where이 되는 거지. 관계부사 where. 오케이? 좀 많이 지금. He returned to the town. 자, where he was bor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관계 대명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관계 부사가 도출되는지를 지금 설명한 거였고, 자, 보세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게. 관계 대명사가 있으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지. 이렇게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지. 자, 그런데 불완전한 문장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나면 뒤에 이제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지. 그래서 관계 부사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 뒤는 완전 문장이야, 불완전 문장. 완전한 문장이지.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이 중간 과정 없이, 중간 과정 없이 이두 문장을 한 번에 관계 부사 문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지. 어떻게? 어차피 공통 요소가 얘하고 얘란 말이야. 얘는 뭐가 될 거야, 이따가, 앞으로 가서. 관계대명사가 될 거지. 그리고 얘는 전치사가 혼자 남게 된 이것도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오게 될 거지. 결국,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부분이 뭐가 돼, 나중에 가서는. 관계 부사가 되지. 얘가 한 번에 관계 부사를 이렇게 내려와 버릴 수가 있잖아. 선행사를 뭘로만 보면 돼. 시간, 장소, 방법, 이유니까. 이때는 장소로 봐주면 되죠. 이해됐죠? 자, 중요한 건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관계 부사 앞에도 항상 선행사가 있는데, 이 선행사는 뭘로 해야 돼? 사람, 사물, 동물로 보는 게 아니고,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이유, 방법으로 봐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봐줬을 때, 대표 선행사는 place거든? 이럴 때는 where. 대표 선행사가 time인데, 이때는 when. 얘는 하나밖에 없어, 선행사. 얘네들은 많거든, 선행사 종류가. 근데 얘는 the reason이라고 하나밖에 없고, 방법도 the way라고 하나밖에 없어. the reason일 때는 why가 되고, the way일 때는 how가 돼. 근데 얘만 왜 설명이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the way하고 how는 함께 쓸수 있다, 없다? the way하고 how는 함께 쓸수 없다. the way만 써주든, 어떻게? how만 써주든. 이렇게 해줘요. 나머지는 선행사하고 관계 부사를 다 써줘도 상관없어. 오케이? 자, 볼게요. 그는 안다. 그 장소를. 각 식물들이 가야 할 장소를 안다. 됐죠? 자, 뒤에 각 식물들은 간다. 하고서 끝나잖아. 그죠? 고는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갖고 올 수가 없어. 이걸로 끝나.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면 선행사를 장소로 보고 관계부사 where이 되는 거야. 자, 너는 아니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나는 왔다. 이걸로 끝나거든. 이게 또 자동사니까. 그러면 관계부사 자리지. 이유이니까 관계부사 why가 되는 거야. 맞죠? 자, 이곳은 호텔이다. 우리는 머물렀다. 그러면은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고, 호텔, 장소로 가야 되지? Where이 되네.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이유를. 그녀는 화가 났다. 주어 동사 보호의 완전한 문장이거든. 그러면 이유로 보고, 관계 부사는 why가 돼야 되겠죠. 좀 푸시네.